지금 정의당이 저렇게 어렵고, 그리고 전부 뭐다 작은 소수 정당인데, 도대체 어디랑 연합 정치를 하라는 거냐? 어? 그럼 차라리 민주당이 힘을 보태주는 게 낫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 성향에 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일단은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네. 저만큼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속이 터지시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요.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민주당이 몰빵하자.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180석. 한번더 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180석 이상 가져갈 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180석을 했는데 안 됐다. 그 얘기는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민주당 왼쪽, 오른쪽에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하나씩은 있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 증오 프레임, 민주당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같이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 야당 정치사가 그걸 입증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삶이 그걸 입증해요. 두 분이 평생 정치해온 방식이 연합정치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라고 혼자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혼자 못한 거는요, 단순히 지지세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짜는 프레임 자체가 증오 혐오 프레임이고, 그거는 혼자 고립됐을 때는 뚫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3당 합당으로 인해서 결국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맞아요. 3당 합당의 본질이 뭐예요? 민주당, 호남만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머지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1대1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반사이익 구조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무인도에 가다 놓고 두 명만 딱 살리고, 요두명 사이에서 얘 골라, 나머지 없어,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두명 중에 한 명이 호남이라고 치면 악마화하는 겁니다. 빨갱이, 조선노동당 이중대, 맞아요. 언론에서 막 퍼붓고, 검사들도 동원돼서 수사하고, 고문해서 막 가짜 자백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이 그다음부터 깊이 생각 안 해요. 저쪽 못 찍잖아, 투표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합당된 그 3당을 찍겠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랬죠. 그렇게 권력을 가져가고 나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년에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그냥 정권 교체. 네 글자만 계속 외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자기는 공약도 못 외워요. 손에 막 왕자 써서 나왔다가 카메라에 잡혀요. 정권 교체 네 글자만 외쳐가지고 대통령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가 뭐 신사적으로 표현만 된 거지, 내용은 그냥 민주당 혐오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증오.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하신 중도의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2022년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간 건데요.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 3당 합당 가는 거랑 지금이랑. 그 우리나라의 기득권 정치가 쓰는 전략은 항상 같아왔어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 정치 말고는 검증된 게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DJP 연합했고요. JP 연합하고 싶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혀 다른 색깔이에요, 그, 아유, 사실. 본인이 73년도에 죽을 뻔할 때 중정 사람이에요. 중정부장하던 어떻게 보면 김대중 김대중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예, 평생의 원수죠. 근데 연합해서 뚫고 갔고 결국 성과를 내서 선거한 대통령을 남았죠.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에서 민주당 민주당 외치던 거를 너무 안타깝게 본 우리 광주의 지지자들이 연합의 손을 내밀어서 2002년에 대통령 당선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건 우린 검증된 민주당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딱 영끌해가지고 180석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당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단독과반 돼야 됩니다. 전될수 있다고 믿어요. 지역구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 전제 하에서 왼쪽, 오른쪽에 작지만 강한 정당들이 있어야 됩니다. 좀 굉장히 이 정치교체의 내용은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면
상당 많은 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새누리당은 박물관으로 이제 그렇죠. 갈 당이라고 네. 했고 친일과 친미의 이런 역사를 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보수 정당의 역사를 써야 된다. 보수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던 건데 웬걸요. 이게 다시 또 우리가 윤석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때 박물관에 가셔야 되는 분들 다 살아와서 국회의원 다시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사실은 진보 정당은 아니잖아요. 예, 어찌 보자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과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함께 결합한 정당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왼쪽의 진보 정당들 또 오른쪽에 좀 좀 제대로 된 보수 정당들 이렇게 해서 좀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제도도 바꾸고 뭐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 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지지자들께서. 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연합 대상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신다고 아까 네, 말씀 주셨잖아요. 예,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총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2대 국회는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보수도 분화하고 있고. 이 정당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는 1인 2표제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구에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을 찍으시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민주당을 찍으실 분들도 있고 다른 의사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희들은 그분들을 배척할 필요 없이 그분들도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분들도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만들되 그래서 우리 득표율을 최대로 높이되 비례대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그 정당이 들어온다. 그 들어오는 정당과 우리는 연합하겠다. 선택은 국민들이 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판을 짜시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어떤 당, 이 당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그 당 찍지 마시면 되거든요. 네. 안 찍으시면 다른 정당에 힘을 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득표율,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로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정당 득표율에서 5%다. 그러면 30 곱하기 5 하면 원래 15석이지만 네. 절반 정도에서 7석, 8석 준연동연이니까 그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5%면 7석, 8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제도만 잘 돼 있으면.